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MSI의 GeForce RTX 3080 트리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을 들고 왔었죠. 근데 그거는 엠바고가 더 빨리 풀려가지고 먼저 영상을 올려드린 거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뭐 3080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튼 오늘은 파운더스 에디션이 아니라 비레퍼, 그 중에서도 상급, MSI에서는 최상급은 아니죠. 최상급은 라이트닝이니까 라이트닝 아래 있는 상급 제품인 트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이미 3080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오늘은 이걸로 3080의 오버클럭 포텐, 과연 3080을 오버클럭을 했을 때 파스 몇만 점을 찍을 수 있을지.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약 43,000점 정도가 나왔었는데, 과연 오버클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바로 뜯어가지고 언박싱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방식은 이전 세대 박스들하고 똑같아요. MSI 포장 방식이 딱히 바뀌지가 않았네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개봉실이 없기 때문에, 이 글카들이 다 개봉실이 보통 잘 없이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봉실이 없어요. 포장이, 오! 여기 원래 막 잡다하게 들어있는 이것들이 원래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예전에는. 전 세대들은.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을 파서 여기 딱 집어넣어놨네요. 소소한 업그레이드. 이제 그래픽카드가 이번 세대는 굉장히 무겁고 크겠죠? 아무래도 방열판이랑 그런 게 다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글카 지지대도 다 동봉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00번대도 다 동봉이 돼 있었는데 좀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막 RGB 색 해가지고 막 컬러풀했는데 그냥 딱 블랙 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장착을 하긴 해야겠죠? 빠밤! 우후! 실물입니다. RTX 3080 트리오! 두둥!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원래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조금 더 날렵한 느낌에 좀 뭔가 바뀌었다? 여기 RGB 나오는 건가? 펜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원래 전 세대는 톡스 팬 3.0 버전이었었는데 이제 4.0 버전으로 바뀌면서 펜 날개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펜 블레이드가 이어져 있어요.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펜이 두 개씩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어져 있고 건너뛰고 여기 이어져 있고. 이 재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날개 모양 같은 게 그 녹투아 펜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현 세대 최강의 펜이라고 하는 그거랑 딱 만졌을 때랑 보여지는 그 재질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펜 두께도 좀 많이 두꺼워진 것 같고 엄청 특이한 형태 펜이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냥 그거예요. 좋아졌다. 그게 결론이에요. 쿨링이 좋아졌다. 소음이 더 적어졌다. 그거 빼고 솔직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네. 그리고 3080 같은 경우는 MV링크 할 수 있는 슬롯은 없습니다. 3090부터 있을 거예요. 아, LED가 여기 이제 나오네. 여기 LED 판넬 같은 게 달려있네요. 오, 백플레이트도 좀 바뀌었어요.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금속 재질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고정시키는 백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이게 좀 원래 이렇게 간지가 났었나? 좀 반짝반짝한 유광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아까 전에 백플레이트가 제가 플라스틱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래핀이래요.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고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고요. 전기 전독성도 높습니다. 근데 전기 전독성 높은 거는 아마 그 뭐 절연 처리를 해놨을 거고, 기판하고 사이에. 애초에 2000번대 트리오 같은 경우도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를 사용했지만 혹시나 쇼트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절연 처리를 해놨었죠. 이것도 아마 동일하게 절연 처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휘어짐에 좀 강하다는 거. 2070 슈퍼가 지금 MSI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상위 라인업이거든요. 이거는 2펜인데 원래 3펜입니다. 트리플 펜으로 가면 3펜 제품이고, 펜이 보시면 전 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무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좀 펜 모양이 지금 세대랑 좀 다릅니다. 약간 그 MSI의 느낌은 살아있는데 조금 색 배합이라든지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졌죠? 보조전원핀은 8핀 3개입니다. 3090도 아니고 3080인데도 8핀 3개나 들어가요.
물론 이제 그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2080Ti 대비해서도 3080이 전력 소모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진짜 3090 좀 궁금하게 하네요. 진짜 8886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포트는 비레퍼런스 글카가 혹시나 더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이나 동일하게 HDMI 하나, DP포트 3개로 원슬롯입니다. 이제 커스텀 순행을 하더라도 원슬롯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판 같은 경우는 그래, 이 친구는 굉장히 기네요. 파운더스 에디션의 그런 수준의 한 기판 길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기판같이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된 기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순행을 만일 한다고 하면 트리오 같은 경우는 기판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글카를 장착을 해서 그 순정 상태에서 성능을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버클럭을 땡겨가지고 어디까지 오버클럭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중요한 게 원래는 이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가 8핀 두 개만 장착을 해도 돼가지고 8핀 두 개만 빼놨는데 지금 8핀 세 개라서 하나 더 장착을 해야 돼요. 이 케이블 들고 와야겠네. 띵! 불러오는 칼입니다, 여러분. 후레쉬 중식도. 그러니까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네, 진짜. 역시 트리오답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여기는 LED가 여기 LED 라이트 아까 거기랑 여기는 좀 약하게 나오네요. 실제로 LED뽕은 저렇게 라이트 세이버 같이 막 나옵니다. 아무튼 실물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펜은 안 들어가네? 제로펜. 탑재는 뭐 전세대 탑재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왔고요. 순정 상태에서 파스 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파스하고 파스 울트라 그리고 타임스파 익스트림 총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오버클럭 전, 오버클럭 후, 파운더스 에디션 순정 상태일 때 총 세 가지 이렇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080 트리오 순정 상태에서 벤치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스 끝났는데 44,815점이 나왔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42,864점이 나왔었으니까 거의 한 2,000점 정도 더 상승한 점수죠. 거의 45,000점 가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한 3080의 성능 수준이라고 보면 딱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돌리면서 놀라웠던 거는 클럭이 거의 2,000MHz 클럭 위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실제 전세대의 이제 좀 상급 비레퍼런스 수준으로 클럭을 계속 뽑아줘가지고 비레퍼 클럭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싶었는데 확실히 클럭 자체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4K 부분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그리고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전부 끝났고요. 전에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2080Ti 벤치했던 결과랑 이번에 테스트한 결과랑 같이 플러스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44,815점으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한 45,000점에 근접한 점수가 나왔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는 점수 차이가 4.6%가 났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1,386점이 나와서 3080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는 5.7%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9,330점이 나와서 3080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는 5.1% 더 높은 성능이 측정이 돼서 평균적으로 5% 정도 순정 상태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테스트하면서 봤을 때도 클럭 자체가 그냥 2000 넘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실제 온도 같은 경우도 60도 중반에서 60도 후반 사이에서 계속 놀았었고요. 확실히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게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측정을 했는데 이전에 3080 파운더스 에디션 측정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측정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가 476W가 나왔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비교하면 35W 더 많은 수치고요. 지금 순정 상태에서도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 이렇게 전력 소모가 높으면 이 오버클럭 땡기고 나면 진짜 500W 돌파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MSI Afterburner를 설치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 463 베타 1버전 이걸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아마 오버클럭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전력 소모량 파워 리미트 자체는 별로 안 풀리네요. 기본도 100인데 102%까지밖에 안 풀립니다. 그럼 기본 전력 제한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풀려있다는 소리 같아요. 일단은 전력 제한 최대로 푸시고요. 코어 클럭을 오버클럭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0을 넣고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제 타임스파이 잠깐 들어가서 되는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좀 상세하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 이거 테스트하는 거니까 팬스피드 그냥 풀로 하죠? 아, 여러분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글카온도 보이세요? 49도. 그럼 최고온도 49도예요 지금 팬을 풀로 파워 돌리니까 거의 2열 순행 글카들이랑 온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저렇게 팬 풀로 파워 돌리면 시끄러워서 실사용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팬 풀로 파워 했을 때 성능이 저 정도라는 거, 방열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케이스 좀 시원하게 세팅을 하면 충분히 공랭으로도 상급 성능을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버클럭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오버클럭 마진 자체가 조금 많이 좁긴 해요. 뭐 제가 지금 뿔딱을 골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3080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버클럭의 폭 자체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3090 가면 오버클럭 마진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버클럭 한 걸로 벤치마크를 끝냈는데,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9688점으로 트리오 순정에 비해서 3.8% 성능이 높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 같은 경우는 11728점으로 트리오 순정에 비해서 3%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46014점으로 46000점 찍었고요, 트리오 순정에 비해서 2.7%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 마지폭 대략 3%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어떻게 됐냐면 코어 클럭이 40MHz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1100MHz 클럭만큼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발열 자체는 제가 지금 녹화를 떠났지만 아까 오버클럭 안 했을 때랑 거의 비슷했어요. 40도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했을 때 총 전체 시스템 전력 소모가 492W가 나왔어요. 우려했던 500W는 넘지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좀 높은 전력 소모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까 전력 제한을 2%밖에 못 푼 게 이 정도밖에 더 차이가 안 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아까 전에 그 전력 소모를 더 풀 수 있었다면 전력 소모도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늘어났겠죠. 여튼 그래도 굉장히 큰 전력 소모긴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음. 근데 파운더스 에디션도 소울이가 안 나는데 트리오가 소음이 날까요? 나 안 날 것 같은데. 네, 케이스팬은 후면 상단, 그리고 여기 모라팬까지 전부 다 끄고 에어컨까지 껐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스를 돌려주면 막 팬이 좋아하라고 막 돌아갈 겁니다.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글카 하단에 여기도 LED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안쪽. 이제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간다. 글카 온도는 60도가 제로팬 온도인가 보네요. 지금 64, 65 계속 올라갑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지금 69도, 거의 이제 풀로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69에서 70도. 케이스 팬을 닫고 에어컨을 끄니까 글카 온도가 올라가네요.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케이스를 닫으면 이 정도면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파운더 세션도 그렇고 트리오도 그렇고 팬 소음 부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글카 쿨링 성능 같은 경우는 2000번대보다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던 2080 Ti 그때에 비해서도. 그래요, 그래도 오버클럭을 했을 때 총 성능 증가가 2080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해서 파스 점수가 대략 한 9%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똑같은 동체급에서도 확실히 성능 격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트리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스트 클럭 자체도 성능이 공개된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출시되고 이후에도 최상급
최상급이라고 합시다. 솔직히 라이트닝은 끝판왕, 완전히 이제 어나더 레벨의 급에 있는 글카이기 때문에 좀 그만큼 비싸잖아요. 최상급 글카의 자리에 계속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대도 MSI 트프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번 3000번 때도 그거 이어서 더 발전을 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